한번 치시나요? 안 돼요. 안 돼요. 아, 죄송해요. 안 돼요, 정말. 진상 왜, 쟤 왜 저래? 오, 근데 진상이네. 쟤는 어때요, 진상? 쟤는 헐리우드까지 딱 진출해서 대상을 할 만한 배우입니다. 글쎄, 좀,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. 아무 생각 안 나네요. 한번 열어보세요. 네. 식사 안 하셨죠? 네. 여기 이제 앉은 거예요. 뭐 하나 드시죠? 네. 우동? 뭐? 우동 좋습니다. 그죠? 네. 우동. 여기. 원래 연출 전공하셨어요? 예. 네. 뭐 어려운 길을 왜 가십니까? 감독이요? 예. 네. 가슴 뛰잖아요. 하고 싶잖아요. 재밌어요. 근데 아, 너무 힘들던데 영화에 보니까.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얼마나 재밌어요. 제가 시나리오 썼던 걸로 갑자기 진짜 배우들이 나와서 평면으로 누워 있었던 인물이 입체적으로 팽하고 튀어나오는 걸 볼 때 그 표정은 영화 될 때는 더 말할 것 같아요. 근데 감독이 꿈 있으시잖아요. 저는 앞으로 한 7, 8년도 있다가요. 제작을 좀 더 많이 해서 네. 경험을 더 많이 쌓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. 선택이시니까. 예,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제작을 하나, 감독을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느낌상으로. 다 내 영화고 이러니까. 그렇죠. 주인의식이 네. 중요한 거죠. 예, 그럼 좀 별로 그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우동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왜요?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 참 미끄럽잖아요. 맨날 스텝이니까 설렁탕 이런 거 밥 맞아. 이게 다 막는 거지. 네, 그래서 이거 젓가락도 잘 못 하니까. 제가 영화도 촬영해가지고 10년 동안 두 편 만들었거든요. 네. 오늘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. 내 돈 넣고 내가 월급 받아가는 심정을 잘 모르시죠? 그거를 소득 신고를 해요. 세금만. 그럼 세금을 또 내요. 그거 내 심정 아십니까? 억울하세요? 예? 억울하세요? 아니, 그렇게 버텼는데, 네.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. 그걸 알아주려고 영화하진 않잖아요. 내 마음은 불이 난다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어요. 네. 근데 진짜. 좋아서 해요. 그리고 이게 개봉하기 전에 설레지 않으세요? 홍맨다로 할 때 무대 인사를 100분 했어요. 마이크로 그만하세요. 예고편 틀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. 뭐 테이프 들어있죠? 네. 그렇죠. 분명히 편집실까지 꼭 갖다 주셔야 돼요. 여기서 이렇게 녹화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, 진짜. 자, 여러분, 대화를 잠깐 중지하시고 오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니, 나 혼자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? 아니, 그럼 모시고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되겠다. 아니요, 저희도 했던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사렸어요. 이쪽으로 오십시오. 네. 아, 지금 어떤 일?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연 기획 쪽이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최정원 씨 갈라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행을 했던. 잠깐 네. 한마디만 좀. 네. 이런 거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나이도 몰라요, 나이도. 그래서 이 정도는 여쭤볼 수 있잖아요. 요거 빼고 그냥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요것만 나가면 또 결국 나는 또 들이대는 게 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? 네, 올해 29입니다. 남자친구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진짜로 만나 뵙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? 아, 눈앞에 계시는데. 아, 눈앞에 계시는데. 뭐, 당연한 거 물어보시죠? 그렇죠. 네. 저희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네. 한번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. 아, 아니요. 가방이라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여기요. 여기 물 좀 주세요. 저. 아, 이...